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일요일 오전 7시 24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듯이 내가 스카이라이프 인터넷을 설치했거든요. 근데 스카이라이프 인터넷을 설치한 후로 LG U+나 SK텔레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또다시 검색을 해봤습니다. 우리 집이 설치 가능이 인터넷이 설치 가능한가 검색을 해봤더니만, 이번에 되더라고요. 내가 사는 집이 LG U+ 인터넷도 되고, SK텔레콤 인터넷도 됩니다. 설치를 요 근래 최근에, 요 며칠 전에, LG U+나 SK텔레콤이 우리 집에다가 인터넷이 가능한 몰코를 설치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3년 계약으로 스카이라이프를 이미 설치를 했으니까, 3년 계약으로 설치를 했으니까 3년 후에는 LG U+로 옮겨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내가 사는 집이 안 됐었는데 요 며칠 후에 하여튼 인터넷이 LG U+ 인터넷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 이번엔 여시춘추 여부리가 지었다는 여부리가 지은 여시춘추를 리딩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여시춘추 여러분들 잠깐만요. 네. 이게 여시춘추 이제 표지입니다. 네. 검은 바탕에다가 흰 붓글씨 같은 걸로 여시춘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나왔냐면은 이맨 뒤에 뒷표지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천지 만물 고금의 일을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일관된 철학적 체계를 펼친 불의 동양 고전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여튼 다음 페이지로 이제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넘어가서 페이지를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 논인이다, 이거죠. 이거는, 전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 여시춘추는 직접, 여부리가 지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까마득한 기원전 시대의 여부리가 쓴 책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 임금된 자의 돈은 간략하고 임금된 자의 몸가짐은 가까이에 있다.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로 돌이키고 그 다음으로 남에게서 찾는다. 찾는 것이 멀면 멀수록 그 떨어진 거리도 더욱 멀어지고, 찾는 것이 멀면 멀수록 그 잃어버림도 더욱 멀어진다. 자기 자신에게로 돌이킨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성색을 적절히 하고, 기호하는 욕망을 절제하며, 꾀를 버리고 거짓된 것을 버리고서, 마음을 끝없이 넓은 공간에서 아무런 구속 없이 논일게 하며, 마음을 무의도에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본성을 해치지 못한다. 아무것도 본성을 해치지 못하면 미세한 것을 알게 되고, 미세한 것을 알게 되면 신령한 것을 알게 되는데, 신령한 것을 아는 것을 일컬어 도를 일컫는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부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부리가 나름대로 이 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도란 어떤 것이냐면은 자기 자신에 충실하고, 그리고 거짓됨이 없고, 본성에 해치지 않는 그런 거를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 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부리는 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런 얘기죠. 무릇 저들 만물은 도를 얻고 난 후에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도를 얻는 것을 알면 사물에 순응하여 변화함이 넓고 큰 못과 같이 깊어서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고 덕행의 밝고 아름다움이 해와 달에 미쳐서 그 빛을 끌 수가 없고 호방한 선비가 항상 귀의해 오고 먼 곳에서 찾아와 복종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고 의지와 용기가 널리 미치고 속박되는 바가 없어서 지키고 돌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도를 얻는 것을 알면 본래의 참모습으로 돌아가 기호하는 욕망이 쉽게 충족되어서 자연이 취하기를 박하게 하고 절제하게 되니 이런 사람은 무엇으로도 취하여 소유할 수가 없다. 세상과 무리짓지 않고 스스로 즐거워하며 마음속의 정서가 깨끗하므로 이러한 사람은 무엇으로도 부패시킬 수 없다. 권위도 두렵게 할 수 없고 위엄도 무섭게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람은 무엇으로도 굴복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도를 얻는 것을 알면 마땅한 일을 하여 때와 더불어 함께 빙빙 돌아가므로 끝을 다할 수가 없다. 기량으로 사람을 발탁하여 쓰고 또 물러나게 하며 주고받음에 신용도 있고 도리에도 맞으므로 미혹될 수가 없다. 말함에 있어 입의 허물이 없고 피부에 다 느껴져 알게 되니 고칠 수가 없다. 헐뜯는 자가 궁지에 빠뜨려도 현명한 자는 마침내 일어나므로 숨겨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도를 얻는 것을 알면 마치 천지가 그러하듯이 무슨 일을 맞지 못하겠으며 어떤 사람이 이에 응답하여 나오지 않겠는가. 이를 비유하자면 말을 모으는 일과 같으니 자기 자신에게로 돌이키면 수레는 가벼워지고 말은 날려져서 멀리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 끼니 먹을 시간에 돌아오고도 피곤해하지 않는다. 고대에 멸망한 임금들은 죄가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여겼으므로 날마다 사륙하여 그치지 않음으로써 멸망에 이르고도 깨닫지 못했다. 우임금, 탕임금, 문왕 등 3대의 임금들은 죄가 자신에게 있다고 여겼으므로 날로 치적이 쌓이고 쇠하지 않아서 천하를 소유하기에 이르렀다. 무슨 일이 있으면 이 얘기가 결국은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남 탓을 하지 말라. 자기 탓으로 돌려라. 그럴수록 훌륭해지는 길이다. 뭐 이런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한다면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스승을 모시는 법. 스승은 어떻게 모셔야 되겠는가. 세 번째, 신농은 실제로 스승을 모셨고 황제는 대뇨를 스승으로 모셨고 전옥은 백이보를 스승으로 모셨고 제국은 백조를 스승으로 모셨고 요임금은 자조지보를 스승으로 모셨고 순임금은 허유를 스승으로 모셨고 우임금은 대성지를 스승으로 모셨고 탕임금은 이윤을 스승으로 모셨고 문왕과 무왕은 각각 태공망과 주공단을 스승으로 모셨고 제환공은 관중을 스승으로 모셨고 진문공은 구범과 수혜를 스승으로 모셨고 진목공은 백리해와 공손지를 스승으로 모셨고 뭐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생략하고 이들 열 사람의 성인과 여섯 사람의 현인 중에는 스승을 존중하지 않았던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존중받음이 제왕에 이르지도 못하고 지혜로움이 성인에 이르지도 못하면서 스승을 존중하는 이 일을 없게 하려고 한다면 무엇을 통하여 임금에 이를 것이며 무엇을 통하여 성인에 이를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오제가 끊어진 이유이고 3대가 없어진 이유이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 되고 명망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존경하는 스승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를 여부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존경하는 스승이 없는 사람은 크게 될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존경하는 스승을 한 사람이라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헛된 생각을 할 수가 없고, 헛된 행동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인간적으로 잘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지금 그 여부리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하여튼 이 여부리의 주장은 100번 좋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나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존경하는 스승 한 분씩은 이렇게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하늘이 사람을 낳고서 그 귀로 하여금 들을 수 있게 하지만 배우지 않으면 그 듣는 것이 차라리 듣지 못하는 것만 못하고 그 눈으로 하여금 볼수 있게 하지만 배우지 않으면 그 보는 것이 차라리 보지 못하는 것만 못하고 그 입으로 하여금 말할 수 있게 하지만 배우지 않으면 그 말하는 것이 차라리 말하지 못하는 것만 못하고 그 마음으로 하여금 지각할 수 있게 하지만 배우지 않으면 그 지각이 차라리 우매하게 행동하고 망령되이 말하는 것만 못하다. 그러므로 무릇 배운다는 것은 듣고 보고 말하고 지각하는 것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본성에 도달하는 것이다. 배우지 않고 말을 하면은 헛된 말이요.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배우지 않고 본다는 것은 헛된 것을 보는 것이요. 배우지 않고 듣는다는 것은 헛된 것을 듣는 것이다. 그리고 오로지 배워서 보고, 배워서 듣고, 이런 것만이 정한 것이다. 올바르고 참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장은 노나라의 보잘것없는 가문출신이고 안탁취는 양보 유명한 도둑이었으나 공자에게서 배웠다. 단간목은 진나라 유명한 거간꾼이었으나 자하에게서 배웠다. 고하와 현자석은 제나라의 강도로서 그들의 포악함은 시골 구석까지 손가락질을 당할 정도였으나 묵자에게서 배웠다. 생로삼은 동방의 거물급 사기꾼이었으나 곰골녀에게서 배웠다. 이 여섯 사람은 형벌에 처하여 죽이고 또 죽임으로써 욕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이런 처형과 욕보임을 면했을 뿐만 아니라 이로부터는 천하의 이름난 선비와 칭송받는 사람이 됨으로써 천수를 다 누렸고 임금과 최후 그리고 고관들이 이들에게 복종하여 예를 갖췄으니 이런 것은 배움으로부터 얻은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 배움이라는 얘기는 여부리가 주장하는 그 배움이라는 얘기는 오늘날과 같이 이 졸업장 따는 공부, 취직 가는 공부 이런 게 아니고 인격을 형성하는 졸업장과는 상관이 없고 취직과는 상관이 없는 순수한 그 인격을 닦는 공부 그런 공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부리가 하는 얘기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 졸업장 따는 공부, 취직하는 공부, 어디 취직으로 써먹는 공부,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공부죠. 물론, 졸업장을 따는 공부, 취직하는 공부, 그것도 공부의 일종이긴 하죠. 그러나 그것은 사회를 살아가는 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지, 진정한 공부란 졸업장과는 상관이 없는 공부, 취직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공부가 진정한 공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여부리는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취직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공부, 졸업장과는 상관이 없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걸 지금 여부리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스승을 잘 모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게 나옵니다. 제자를 속이는 스승. 네 번째, 풍다른 스승의 가르침은 제자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넉넉하게 하고 구속 없이 자족하게 하고 경건하게 하고 엄숙하게 만든다. 이 여섯 가지가 배움으로부터 얻어지면 사악하고 편벽된 도가 막혀 끊어지고 이치와 의리의 도가 이겨서 세상에 행해지게 된다. 이 여섯 가지가 배움으로부터 얻어지지 못하면 임금은 신하에게 명령을 수 없게 되고 아비는 자식에게 명령할 수 없게 되며 스승은 제자에게 명령할 수 없게 된다. 사람의 정리는 그가 불안하게 여기는 바를 즐기지 못하며 즐겁지 않은 가운데서 얻지 못한다. 이런 것을 행함에 있어서 즐겁게 여긴다면 어찌 굳이 현명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겠는가. 여기서도 그 여부리는 배움을 강조하는 겁니다. 배우지 않는 자가 부모가 되면 올바로 자식을 가르칠 수가 없고 배우지 않는 자가 스승이 되면 올바로 제자들을 인도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여부리가 주장하는 배움이란 것은 이 졸업장 따는 공부, 어느 학교를 나오는 공부, 취직하는 공부, 이런 공부가 아니고 순수하게 자기 인격을 닦는 공부. 그다음에 그 알고 싶은 욕구가 생겨서 하는 공부,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장점을 모아서 부족함을 메우다. 여러 사람이 모이면은 사람마다 다 그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그 지혜를 모으면은 더 그 효과가 시너지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도 한 사람의 지혜를 얻기보다는 여러 사람의 지혜를 얻어라. 그것이 효과가 배가 된다. 뭐 이런 그 얘기를 이 여부리는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중학이라는 얘기인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 한창일 때, 여름이 한창일 때, 이때를 이제 한자로 중학이라고 합니다. 여름이 한창 기승을 부릴 때, 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 첫 번째, 중하인 5월에는 태양이 동정수를 지나가고 황혼녘에는 항성이, 새벽녘에는 위성이 각각 남쪽 하늘에 남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름의 날짜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병과 정에 해당된다. 이때의 주제자는 염제이고 신의 이름은 축용이다. 동물은 깃달린 것이 유주가 되고 음은 치음이며 12율에 있어서는 유빈에 어울린다. 숫자는 오행에 화의 수인 2를 더한 7이고 맛은 쓴맛이며 냄새는 그을린 냄새이다. 제자는 부뚜막에 지내고 제사 시에는 허파를 맨 앞에 놓는다. 약간 더운 기운이 이르게 되면 버마제비가 나타나고 때카치가 울기 시작하지만 반설은 울음소리를 내지 않는다. 이때의 천자는 남양당인 명당의 중환실에 거처하면서 정령을 시행한다. 시절에 순응하기 위하여 붉은 수레를 타고 월달아 말이 수레를 끌게 하고 용의 형상을 그린 붉은색 깃발을 수레의 가로목에 꽂고 붉은색의 옷을 입고 붉은색의 폐옥을 차고 다니며 콩과 닭고기를 먹는다. 그리고 종묘에서 쓰는 그릇들은 모두 높고 큰 것들을 사용한다. 또한 작년에 속한 장정들을 잘 양육한다. 여름이 한창일 때라고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여불리가 얘기하는 여름이라는 거는 그렇게 더워서 막 더워서 더위에 지치고 땀을 흘리고 기진맥진한 그런 여름이 아니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온화하면서 아주 그 녹음이 우거지기 시작하는 그런 황금 계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름도 아주 지나치게 더위에 시달리는 그런 여름이 아니고 아주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그런 그 아주 좋은 그런 때를 지금 그 여부리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우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우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1년 중에 가장 좋은 때가 이 5월입니다.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날씨가 아주 그 좋죠. 거기다가 꽃이 피고 이런 때가 5월입니다. 그래서 이 5월은 계절 중에 여왕의 계절이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그래서 5월이야말로 참 이게 아주 기막힌 때입니다. 춥지도 않고 더위에 시달리지도 않고 그리고 온갖 그 나무에 그 파릇파릇한 새순이 돋아나고 녹음이 우거지기 시작하는 아주 그렇게 연초록이 이 나무 잎 같은 게 연초록이 햇살을 받아서 아주 그 초록잎을 반사하고 반짝이는 그런 계절이 바로 5월이다 그죠. 그렇게 아주 황금 같은 계절. 그 때를 지금 여부리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음악이란, 음악에 관해서도 이제 여부리가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귀의 정서는 소리를 듣고자 하는 욕망이 있으나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오음의 아름다움이 앞에 있다 하더라도 귀는 이를 듣지 않는다. 눈의 정서는 아름다운 색깔을 보고자 하는 욕망이 있으나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오색의 아름다움이 앞에 있다 하더라도 이를 보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코의 정서는 그윽한 향내를 맡고자 하는 욕망이 있으나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그윽한 향내가 앞에 있다 하더라도 이를 냄새 맡지 않는다. 여부리가 하는 얘기는 겁니다. 귀는 듣는 거죠. 소리를 들으라고 이제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것이 귀입니다. 눈이란 것은 보라고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것이 눈이고 코라는 것은 냄새를 맡으라고 이제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것이 코다. 그렇지만 눈이 있다고 해서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여부리가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눈은 있으되 우리 마음이 볼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진정으로 눈이 볼 수가 있다 그겁니다. 이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다 이거예요. 눈이 아무리 있어도 그겁니다.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마음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듣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좀 얘기가 길어지겠는데 여러분들 말이죠, 이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여부리가 주장한 것이 그겁니다. 마음이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들리고 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눈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원은 마음이다 겁니다. 여부리가 이제 얘기하는 게 그거는. 그래서 이 마음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들, 그 클래식을 멀리하는 사람들은요, 클래식 음악을 뭐라고 비난한 줄 아십니까? 그러잖아요. 멍 때린 음악이다. 가만히 앉아서 이제 멍 때린 음악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클래식을 비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듣는 사람은 뇌 구조가 뭐 좀 어떻게 잘못된 사람들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합니다.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뇌 구조가 일반인과는 뭐 다른 것 같대. 다른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야. 어떻게 저런 음악을 좋아하는가? 어떻게 뇌가 잘못된 사람들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이 마음이 클래식 음악에 열려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게끔 열려 있으면요, 클래식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식은 여타의 음악과는 다른 독특한 이 점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클래식 음악을 들으려면 이 마음이 클래식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준비라는 게 뭐냐? 이 클래식 음악 감상하는 건 말이죠. 이 다른 그 측면에서 감상하는 겁니다. 이 대중음악이나 이런 거를 듣는 그런 차원과는 다른 차원에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래식 음악은 듣는 게 뭐냐면은 이 멜로디가 어떻게 발전이 돼 가느냐. 예를 들어서 그 교향곡 같은 게뭐한 1악장, 2악장, 3악장 총그 전악장이 총 연주되는 시간이 한 40분에 걸쳐서 연주가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클래식 음악을 듣는 사람은 처음에 시작했던 그런 그 시작 부분의 멜로디가 어떻게 변화하며 발전되어 나가는가. 이거를 주의 깊게 관찰한다고 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멜로디의 변화 발전 과정, 이런 걸 주의 깊게 듣고, 물론 오케스트라가 어떻게 연주를 하냐. 그것도 주의 깊게 듣습니다만, 그렇게 이 대중음악은 그렇잖아요. 대중음악은 멜로디가 어떻게 발전되어 나가는가, 이런 걸뭐 주의 깊게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클래식은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멜로디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돼가지고 그 멜로디가 어떻게 발전돼 나가는가 이런 거를 주의 깊게 듣는 것이고, 그다음에 느낌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느낌. 이건 내 개인적인 얘기인데 다른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안할 수도 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견해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느낌을 또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아, 연주될 때 이렇게 들어보면, 야, 이 곡이 어떤 기분을 느끼게 한다. 이것이 참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렇게, 그러니까 이 여부리가 얘기한다는 건 그겁니다. 모든 것의 근원은 마음이다. 볼수 있는 마음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눈이 달려서도 보지 못하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준비가 안 됐으면 귀가 달려서도 듣지를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지금 여부리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참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입니다. 율례의 정치, 음율. 두 번째, 황정은 임종을 낳고, 임종은 태조를 낳고.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참을 진행해서 넘어가고, 승리를 결정짓는 것들, 승리를 결정짓는 요소가 뭐냐? 이걸 이제 여부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무릇 군대에는 바탕과 중심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 반드시 의로워야 하고, 반드시 지혜로워야 하며, 반드시 용감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의로우면 적이 홀로 남아 외톨이가 되고, 적이 외톨이가 되면 위에서 아래까지 남는 것이 없이 텅 비게 되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진다. 또한 외톨이가 되면 나이 많은 원로들이 원망하고, 현명한 사람들이 비난하며 난리가 안에서 일어난다. 지혜로우면 때의 변화를 알고, 때의 변화를 알면 공허함과 충실함, 그리고 흥성과 쇠락의 변화를 알고, 또한 앞으로 해야 하고, 뒤로 해야 하고, 멀리 해야 하고, 가까이 해야 하고, 추격해야 하고, 포기해야 하는 정세란다. 이게 뭐냐면 말이죠. 용감해야 된다. 뭐 이런, 뭐 군대는 용감해야 된다. 뭐 용감하게 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흔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용감함이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이 여부리가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부리가 주장하는 거는 결국은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현 세대로 얘기를 한다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타이밍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타이밍. 아무리 용감함도 타이밍이 맞아야 된다. 때가 맞아야 된다 이거죠. 때가 맞았을 때 그때 용감함이 배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부리가 여기서 주장하는 건 겁니다. 타이밍, 때. 모든 것은 때가 있다. 때. 때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넘어가도록 해봅시다. 겨울의 시작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무엇이든 쓰기 나름이다. 무엇이든 쓰기 나름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여부리가 하고 있는데, 봅시다. 다섯 번째, 만물은 같은 것이라도 이를 쓰는 일에, 쓰는 일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니 이것이 바로 다스려지고 어지러워지며 살아남고 멸망하며 죽고 사는 일의 근본이 된다. 그러므로 나라가 넓고 크며 군대가 강하고 부유한 것이 반드시 평안한 것은 아니며 존귀함이 높고 큰 것이 반드시 영달한 것은 아니고 이를 어떻게 쓰느냐에 달렸다. 벌과 주는 같은 재료를 써서 멸망을 이뤘고 탕 임금과 무왕은 같은 재료를 써서 왕업을 이뤘다. 탕 임금은 그물의 복을 기원하는 사람이 네 방향으로 그물을 설치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가 신에게 빌어 말하기를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이나 땅에서 나오는 것이나 사방에서 오는 것 모두 내 그물에 걸릴지어다 라고 했다. 탕 임금이 말하기를 저런 모든 것을 다 잡아 없애는구나. 거리 아니고서야 그 누가 이런 짓을 하려 하고는 세 방의 그물을 거둬들이고 한 방향으로만 그물을 치고서 다시 신에게 옛날에 거미가 그물을 창조했는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단지 그 끄트머리를 베고서 쓸 뿐입니다. 왼쪽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오른쪽으로, 위로 오르고자 하는 것은 위로, 아래로 내려가고자 하는 것은 아래로 내려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겁니다. 무엇이든 쓰기 나릅니다. 너무나 참 이렇게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난 내 책상에 지금 천만 원이 있다. 뭐 내 책상에 1억이 있다. 그거 칩시다. 그러면 이놈의 1억이란 돈을 어떻게 해야 되냐? 술집에 가서 이쁜 여자 끼고 한번 놀아볼까? 이쁜 술집이 이쁜 여자한테 한 3천만 원씩 이렇게 던져 줘볼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1억이 있어? 아, 1억이 있으면 이 돈을 어떻게 쓸까? 뭐 명품 쇼핑을 해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야, 이 돈을 지금 이 때를 못 먹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볼까? 이런 부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 책상에 1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 책상에 1억이라는 돈이 있다고 이제 가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사람은 이제 유흥으로 써볼까? 두 번째 사람은 명품을 살까? 세 번째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써볼까? 이 세 사람 중에 어느 누가 가장 훌륭한 돈을 쓰느냐? 당연하죠. 세 번째 사람이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겠다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내린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쓰기 나름이고 권력도 그런 식이 된다 이거죠. 권력을 자기가 잡았다고 해가지고 엽색 행각이나 버리고 옛날에 왕들은 말이야 얼마나 여자가 많았습니까? 왕이란 그 권력이 오르게 되면은 맨날 주색에 빠져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밤마다 맨날 새로운 여자 이렇게 교체시키면서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자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권력을 그렇게 그런 데다 주색 잡기에 권력을 이용을 했어야 되겠는가? 권력을 잡으면은 주색에 빠지지 말고 진짜 백성의 삶을 위해서 권력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여부리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 너무나 당연하고 도덕적인 얘기를 지금 여부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내가 여러분 이승열이가 다른 사람이 그러더라고. 이승열이가 뭐라나 하고 그렇게 관심을 갖고 일요일 날에도 어디 가서 뭐라나 하고 그렇게 관심을 갖는다네. 왜 관심을 가질까? 내가 뭐 사회적으로 그렇게 이름 있는 사람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내가 뭐 장관 자리를 한다든가 국회의원을 한다든가 이런 그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언젠가 우리 부모님들이 살았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다 돌아가셨는데 살았을 때 고향 명절 때 고향에 가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 야, 너 뒤를 밟는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 내 뒤를 밟는 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씩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꽤나 할 일이 없는 사람인 모양이요. 아니, 김대중 같은 사람은 야당 총재고 대통령 자리를 넘보는 그런 사람이니까 뒤를 밟는 사람이 생기고 형사들이 수시로 이 김대중이가 뭐라나 하고 체크하고 이러지만 아니 이승열이가 눈만 떨어지면 벌어먹으려고 나가서 일을 하고 그런 눈만 뜨면 일을 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뒤를 밟아 뭐라겠는가 이러면서 내가 웃으면서 그 사람이 꽤나 할 일이 없는 모양이요 이랬던 것입니다. 근데 나를 그렇게 이승열이를 그렇게 해서 이승열이 사생활을 그렇게 관심을 갖는다네. 내가 좀 이렇게 생각이 이 북한을 찬양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나 해서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는 철저하게 대한민국 애국자입니다. 나는 꿈에서라도 북한 김정은 정권이 멸망해야 된다고 난 꿈에서라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꿈에서라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니까. 철저하게 나는 자유민주주의자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음악을 난 그렇다 종교도 그렇지만 음악도 그래요. 음악도 뭐 이 클래식 음악에 뭐 여러 그 작곡가들 있잖아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공산주의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네, 내가 그렇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나를 아무리 이승열이가 무슨 행동을 하나 눈여겨봐도 얻을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일요일 날 주말만 되면 내가 너 유튜브 하는 거 그 외에는 없잖아요. 내가 뭐 어디 가서 뭐 바람을 피우니까 바람을 피울래도 여자도 없죠. 늦은 겨울의 일들 뭐 이런 게 나오는 거고 동료의 사물들은 서로 감흥한다. 예, 이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릇 제왕이 바야흐로 일어나려 할 때는 지금 38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반드시 먼저 그 감흥의 조짐을 아래 백성들에게 보여준다. 황제가 제왕이 되려 할 때 하늘은 먼저 큰 지렁이와 큰 땅강아지를 보여주는데 황제가 말하기를 토의 기운이 우세한 것이다 라고 했다. 토의 기운이 우세했으므로 색깔은 황색을 숭상했고 모든 행사는 토를 규범으로 하여 본받았다. 우임금이 제왕이 될 시기 이르자 하늘은 먼저 초목이 가을과 겨울에도 말라 죽지 않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우임금이 말하기를 목의 기운이 우세한 것이다 라고 했다. 목의 기운이 우세했으므로 색깔은 청색을 숭상했고 모든 행사는 목을 규범으로 하여 본받았다. 탕 임금이 제왕이 될 시기에 이르러서는 하늘은 먼저 칼이 물에서 나타난 것을 보여줬는데 탕 임금이 말하기를 금의 기운이 우세한 것이다 라고 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페이지가 열리려면은 현자는 반드시 보은한다 이런 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뭐 은혜를 갚으면은 이 현명한 사람은 은혜를 갚으면은 반드시 은혜를 갚는다 이런 얘기죠. 이런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올바른 명분의 근거. 이런 얘기가 나오고 거고. 또 여기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면 유유상종의 이치.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설득은 계절이 바뀌듯이 이런 얘기가 나오고. 도리를 벗어나는 것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시춘추 완역의 부처. 마침내 끝났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재서 이화여대 교수가 이제 여시춘추를 완전히 번역한 거기에 이제 머리말을 쓴 겁니다. 마침내 끝났다. 고전 중의 대작 여시춘추에 대한 김근 교수의 집연 노력이 이 마침내 완역이라는 결실로 대단원을 이룬 것이다. 이 성과는 역자 개인의 쾌사를 넘어 학계에서 함께 축하해야 할 경사임을 우선 말하고 싶다. 장구한 한학 전통을 배경으로 최근 연구 역량이 만만찮은 기세로 점증하고 있는 우리 중국 학계에서 지금껏 여시춘추와 같은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고전조차 완역해내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 수치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학문적 입지에 대해서도 자괴감을 느끼게 할 사안이기에 충분했다. 비단 여시춘추뿐이랴. 아직 완간이 안된 피력의 고전들은 얼마든지 손꼽을 수 있다. 역자의 이번 작업은 이미 강박관념이 된 우리 묵은 과업의 짐을 하나 덜어줄 것과 같은 힘을 발휘할 것이다. 학술적 측면에서도 이 책의 완역은 중국 고대의 역사와 문화, 특히 지난 시기의 사상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다. 실상 이 방면의 연구자일지라도 방대한 역시 여시춘추를 원문으로 통독한다는 것은 바람직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도 힘든 일일 수 있다. 이제 훌륭한 역본에 의지할 수 있어 그 노력과 수고는 경감될 것이고 학문의 효율성은 훨씬 증대될 것이다. 여시춘추 완역의 의미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이 책의 영문은 난잡한 투구를 탈피하여 평이하고 진술하며 주석은 어물쩍대는 일 없이 해석의 근거를 투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 모두가 종래의 고전 번역에서 상례로 여겼던 고루한 문체, 애매한 해석의 문제를 극복하고 이루어낸 성취다. 물론 완전 무결한 번역이란 특히 고전 번역의 경우에는 실제로 존재하기 어려운 이상이다. 이런 번역도 그런 의미에서 더 유념했으면 하는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가령 교감과 주석에서 역자가 근거한 자료와 주석가를 일일이 검명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은 앞으로 보완하는 과정에서 충족될 것으로 믿는다. 아울러 고전의 해석이란 시대를 두고 하여튼 뭐 이런 거, 고서적을 이렇게 번역하는 그런 데서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여시춘추의 원래 서적은 읽어보면은 참 애매한 부분도 많고 또 아주 그 오래된 서적이라 아주 고리타분한 그런 표현도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현대적인 우리의 감각에 맞게 번역을 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그 난이도가 높은 작업이고 그렇단 얘기죠. 번역의 어려움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서를 번역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또 이렇게 번역본을 내놓음으로써 이 우리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원본을 읽어보지 않아도 이 고전의 원본을 읽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기원전 사람이 쓴그 서적을 원본을 읽어본다는 거는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본을 읽는다는 것은 엄청난 노력과 시간과 이런 것이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죠. 엄청난 노력, 시간,
이런 게 이제 투입이 되어야 원본 독서가 가능한데, 그렇기 때문에 원본 독서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다. 그러나 이렇게 번역본을 내놓음으로써 쉽게 누구나가 다 접할 수 있게, 예, 이 독서의 접연력을 높이는 것은 대단한 공이다. 이런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시춘추라는 것이, 여시춘추라는 그 원본을 읽는다는 것은 거의 어려운 일입니다. 아주 이 분야에 정통한 연구를 한 학자 아니고서는 그렇잖아요. 네? 이 시대적인 그 갭이 얼마나 큽니까? 몇천 년 전에 썼던 그런 건데, 서적인데, 그것을 우리가 현대 사람이 그것을 읽어본다는 건 어려운 일이죠. 원본을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몇천 년의 그 시간의 공간을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전문적인 이런 학자들이 그것을 번역해 내놓음으로써 우리가 기원전 시대의 여부리가 어떠한 생각을 했는가, 여시춘추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여부리의 생각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짐작하고 느껴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시춘추란 얘기, 여시춘추란 책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한 800페이지 이상 되는 책이거든요. 그 책을 내가 이제 스캔으로 스캔해 가지고 이렇게 리딩을 해봤습니다. 내가 그랬잖아요. 종이책을 구매해도 나는 반드시 책을 스캔한다 그러잖아요. 스캔하고서 이 종이는 버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뭐 넓은 집에서 사는 사람도 아닌데 종이책을 진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스캐너를 작년에 아주 고해상도 스캐너를 구입했는데 그걸로 이제 책을 스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불이 이제 끝 시간인데, 여불이가 쓴 그 여시춘추라는 책을 리딩하는 시간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또 여부리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선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어떤 또 한 사람을 선정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